이건 내가 낚시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거네? 어? 뭐 걸린 소리 났는데? 이게 지금 걸렸다는 표시야? 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갈라 그러면은 이 지경이네, 날씨가.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보인다. 가자. 오, 근데 많이 뿌연데? 가도 되는 건가, 이거? 여기 좀만 다시 보고 가자. 패치돼서 뭐 추가됐을 수도 있잖아, 그지? 날씨가 좀 개길 바라면서. 안녕하세요. 저 개기인데요. 재수 있나요? 개기니? 재수 없다. 점점점. 저 초등학생 때 했던 그런 드립이 생각나네요. 옛날엔 참 그런 게 뭐가 재밌다고 들으면 깔깔대면서 웃었는데. 어? This could be really useful. 식용유! 아, 근데 이거 들고 가기에 너무 무거운데? 아, 그래도 식용유는 못 참지. 무조건 가지고 간다. 나와 평생 함께하자. 이제 어디 가냐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러 가야지. 행복한 계곡에 있는 송신기 소리하러 가야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목표 다 이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엔딩 나오려나? 생존 모드에 숨겨진 엔딩.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은 진짜 정식으로 이 시리즈는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래, 내가 봤을 때 엔딩은 아닐 것 같고, 그냥 되게 좋은 보급품이 나올 것 같아. 되게 되게 좋은 보급품 얻고 끝. 아, 지금 안개가 껴서 잘안 보이는데 저기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도 이쪽이 밝아져. 여기 뭐가 있어. 근데 난 도대체 여길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여길 어떻게 갈수 있을까? 저기 봐! 저기 전복된 기차 같은 것도 보이고, 다리도 있어. 그냥 장식이라기엔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 덜렁다크는 갈수 없는 지역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지 않거든? 뭐, 제작진이 심심해가지고 저기 가지도 못하는 저먼 거리를 디테일하게 그래픽을 구현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아니면은 후에 추가되거나, 저 장소가. 업데이트 내에서 또 다른 맵이 나오면은 좋겠네요. 평생 해먹을 수 있는 컨텐츠. 이번 2부도 똑같이 플레이하려고 했다가 업데이트가 하도 많이 돼가지고 완전 새로운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게 됐잖아요. 새롭게 추가된 두 개의 맵과 여러 가지의 디버프나 현상들, 심지어 요리까지 나왔다. 여기가 신비로운 호수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행복한 계곡이에요. 행복한 계곡으로 가려면은 몰라, 일단 가. 기억이 안 나네. Later. 오케이, 행복한 계곡으로 가야 되는 길을 내가 알아. 열심히 달려갈게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낚시 좀 하고 갈까? 야, 낚시 레벨이 지금 몇이지? 낚시 레벨 2밖에 안 되네? 오, 우리 낚시해보자. 재밌겠다. 야, 여기 오랜만에 온다. 와, 여기 국물 있네? 그렇다는 건 여기에 다른 식재료들도 좀 추가가 됐을 수 있다는 얘긴 미가루. 예. 그럼 식용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긴데. 식용유는 없니? 식용유. 다 있네, 다 있어. 후라이팬. 식용유 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네. 야, 버리자. 잘안쓸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오늘 물고기 스튜 만들어 먹을까? 송어 스튜. 마침 냄비도 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송어 스튜 해 먹는 날. 어, 야, 여기에다가 바로 만들 수 있지 않아? 오! 오! 근데 너무 개방된 곳에서 하고 싶지 않아. 여기 낚시 스팟이 애초에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는 굳이 뚫을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근데 궁금하니까 여기서 뚫어보자. 그러니까 연못이 있고 낚시 스팟이 따로 없는 곳에서는 내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뚫어서 낚시를 할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낚시용 루어. 오. 이건 뭐지? 아, 이건 내가 낚시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거네?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내가 낚시하자.
그러면은 뭐 낚시용 루어. 베이스는 미끼를 말하는 건가? 미끼를 뭘 쓸 수 있지? 한 시간만 낚시해봅시다. 어? 뭐 걸린 소리 났는데? 그지? 방금 짜라랄랑랑. 이게 지금 걸렸다는 표시야? 아, 이 짝대기가 그 물고기가 걸리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짤랑랑랑 소리가 여기 났네. 얼어서 이거 다시 빼야 돼. 빼고? 가져가면, 야, 와, 뭐야? 누구세요? 처음 보는 물고기가, 정정에 서식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삼킬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먹어치웁니다. 호, 아주 흥미롭군요. 자, 다시 이렇게 해주고. 난 다시 낚시를 한다. 저쪽 또 걸렸어. 또 부셔. 아니 미친 루어가 사라졌는데? 오우 쉣. 아 그래도 이 자동 기구가 부서지지는 않기는 했는데 아 루어를 잃어버렸어요. 장난. 저기 또 걸렸다. 딱 연어. 자, 근데 우리 송어를 못 얻었는데? 와, 골드아이 퍼런 거 봐. 커다란 빈 물고기. 와, 칼로리 1336. 미쳤다. 다시 돌아갈까? 가면 되겠지? 아니, 근데 송어가 걸려야 요리를 해먹는디? 야, 이거 도끼 좀 위험하다. 쇠지레로 얼음 부숴야겠어. 그리고 이 팁업! 자동 낚시 도구도 계속 쓰니까 내구도가 다네요. 하긴 영구적일 리가 없지. 다시 낚시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아직도 구멍이 있다. 근데 막혔네. 100% 막혔어. 물으렴. 이건 또 덜로 갔네. 아니, 덜 얼었네. 실내 공간이어서 그런가? 자, 1시간. 왜 이렇게 안 낚여? 야, 장난하냐? 다시 한번 더. 저쪽 잡혔다. 에이씨, 싸구려 쓰레기 같은 것만 자꾸 잡히네. 왜 이렇게 안 잡혀? 도끼 내구도는 계속 닳고 있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도끼 쓰면 안 되겠어. 쇠질을 갖고 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그냥 도끼 썼는데 이거 내구도가 너무 빨리 닳아요.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걸렸다. 엄마 미친 날씨 왜 이래? 통화다. 오케이. 야, 이걸로 목적 달성했고. 그냥 가. 가, 가, 가. 뭐야? 여기 어디야? 왜 벽이 나와? 뭐야, 여기 어디야? 이상한 계곡 나오는데? 여기 아니야. 야, 나 괜히 나온 것 같아. 내가 보내지? 와, 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물을 마신다. 호로록. 맛있다. 팬케이크도 좀몇개 씹어 먹어주고. 하나 더. 야, 열심히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그랬어. 아, 야, 미친. 근데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아, 좀 무서우니까 벽 따라가자. 야, 여기에서 호수 한복판에서 길 잃으면 진짜 답 없다. 아니, 미친 여기가 어디야? 야, 일단 여기에서 몸을 녹이자. 에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미친. 야, 나무도 없어. 나 지금. 여기 나무 있다. 45분.
그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여기. 아 여기 좋다. 아 따숩다. 여기. Die if I don't want.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 다 유튜브가 뽑으려고 한 거였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저 완전 괜찮습니다 지금. 진짜임. 봐봐 얼마나 안락하고 따뜻하고 막 어? 물. 야이씨 후라이팬도 갖고 왔네. 야 물 끓여. 여유 괜찮아 안 죽어.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야 여기에다가 커피 한 잔 딱 데워주면 이거 딱 마셔줘. 야 체온 기가 막히게 오르죠. 따뜻해. 이거지. 걱정 하덜 말어. 야 배도 고픈데 물고기나 구워 먹자. 와 야 이거 대박인데. 야 구명조끼 같이 생기지 않았냐 근데? 뭔가 좀 기분 나빠. 구명조끼를 구워 먹고 있네. 아 근데 이거 괜찮아 질려나? 좀 위험한데. 날씨가 언제까지 안 좋아질지 몰라서. 아, 어딘가는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낭만이지 이러고 있네. 진짜 낭만이긴 하다. 조난당한 느낌 싹 가능. 문제는 진짜 조난당했다는 거. 야 낭만 두 번 느끼면은 진짜 저 세상 하나님이랑 하이파이브 그대로 하겠는데? 야 바람 방향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 방향 바뀌면 안 되거든요? 바뀌지 마라. 어휴 다 구워졌다. 뭐야 이거. 구우니까 칼로리가 엄청난데? 고유의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1.2kg인데 6kg. 뭐 칼로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럼 먹어줍시다. 추워 씨. 15개가 필요해요. 이 나뭇가지가 지금 9개밖에 없거든요. 바람 방향 바뀐다. 예, 불 꺼지면 움직이겠습니다. 아, 횃불을 뽑아서 이걸 분해하라고. 야, 와 진짜 개천재다. 이거 분해가 돼? 근데? 야, 이렇게 하면 나무 막대가 얻어지는구나. 와, 대박이다. 근데 왜 상태가 왜 사람 살려. 여기가 어디야? 호수 근처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어디야? 신비로운 호수 서쪽 입구래. 새로운 장소래. 여기가 어디야? 야 난 진짜 뒤지는 건가? 아 이거 진짜 뒤지는 거냐? 나? 이렇게 허망하게? 에이 설마. 뭐야 왜 여기 동굴이 있어? 와 진짜 죽을 한 법은 없나 봐. 왜 여기 동굴이 있지? 아니? 눈속을 돌아다녔더니 동굴이 있네? 희한하네 진짜. 개털된 선침낭 한 시간 반 잡시다. 좋아요 체온이 많이 올랐군요. 아직 식료품은 충분하고 괜찮을 것 같아. 불도 붙이자. 아까 나무를 잘라놓은 덕분에 물은 일단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임님 저번에 2회차 초반에도 비슷하게 죽지 않았어요? 아 그때는 장비가 이렇게 든든하진 않았고. 와 얼은 거 봐. 와 진짜 위험했다 나. 와우. 여기 바로 옆에서 어떻게 자야 잘 누웠다고 소문이 날까요? 됐다. 근데 이거 잠들면 물 증발할 것 같은데. 물 끓는다. 괜찮아졌다. 잘 있어 우리 동굴이. 고마웠다. 얘가 어디야? 아 여기였구나.
와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북쪽이었는데 지금 남쪽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바로 앞에 집이 있었고 뭐가 보여야 말이지. 와 진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 뭐 뭐가 중요하겠냐. 일단 살았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나 아까 어느 바위에 숨어 있었던 거냐 근데? 여기였어? 어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야 여기 있었어 우리.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로 똑바로 가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아마 여기 나와서 어디에서 부딪힌 거야? 여기에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쯤에 부딪혀서 어 여기가 어디야? 하고 왼쪽으로 와서 여기 숨어서 불 피다가 이리로 계속 간 거야. 와 이게 시야가 안 보이니까 신비로운 호수에서 동사한 고인물 타이틀을 얻으실 뻔? 진짜 자랑스럽겠다. 애초에 근데 난 고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주 컨텐츠로 잘 자리 잡은 사람일 뿐이지 전 절대 고인물은 아닙니다. 고인물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아니 나는 모닥불에서 나뭇가지 얻는 방법도 몰랐다니까?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다. 횃불 꺼내가지고 그거를 재활용하면 나뭇가지로 나온다는 게 야 진짜 상상도 못한 방법. 오늘 또 스킬을 하나 얻어갑니다. 야 일단 냄비 갖고 오자. 냄비 우리 나중에 생존일 365일 넘기면은 1주년 이벤트 같은 거라도 좀 하자. 주인공이 얼마나 외롭겠냐. 불 붙이고 냄비 굴려주고 여기에다가 요리를 송어 스튜 국물과 엥? 무지개 송어? 잠깐만 아! 아이씨 민물 송어랑 무지개 송어는 또 따로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송어면 다 같은 송어지. 사이좋게 지내야 될 거 아니야. 목숨 걸고 왔는데 말이야. 아, 따뜻한 스튜 먹을 생각에 싱글벙글하고 있었는데 속상하네. 아 몰랑 잠이나 잘래. 수고요. 가자 이제. 낚시 체험했잖아. 뭘 또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가자 이제. 아 진짜! 아휴 그냥 가자. 아니 뭐 날씨가 멀쩡한 날이 없어. 내가 좀 오래 살긴 했나봐. 덜렁다크가 원래 오래 살면 살수록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안 좋아지는 그 주기가 훨씬 짧아지고 되게 자주 안 좋아져요. 그래서 1년을 찍게 되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되게 엄청난 기록이란 말이지. 내가 하는 거 보고 덜렁다크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요 덜렁다크는 원래 어려운 게임이 맞아요. 원래 100번 죽으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100번 죽었습니다. 난이도도 초보자 난이도가 있기는 하거든? 그러면은 늑대가 날 보면 도망가. 내가 패왕색으로 다 내쫓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 자체가 내 적이기 때문에 어려워. 초보자 난이도에서 죽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애초에 덜렁다크는 맵을 모르면 뒤지는 게 맞아. 맵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때까지는 계속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인내심을 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이 정도 구역은 확실하게 내 영역이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영역이다 하는 곳을 기점으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파밍 해나가는 영역을 넓히면서 새로운 장소도 목격을 하고 막 우와 우와 하면서 탐험하고 새로운 아이템도 먹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지.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딘지도 전혀 모르는데 막 내가 잘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나도 못해 그런 건. 나 완전 모르는 장소에다가 그냥 떨궈놓고 살아보라고 하면 저 진짜 10초 만에 죽을 자신 있어요. 야, 10초는 너무 짧고. 덜렁다크가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애초에 모든 게임이 다 그래. 실패를 맛보고 좀 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조금 안 된다고 막 바로 풀 죽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자, 혹시라도 도끼 같은 게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 도끼나 숫돌 이런 거 잘 찾아보자고. 떼면서 지금 뭐 찾냐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행복한 계곡을 가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나가면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 댐을 내가 한번 다 뒤졌던 터라 여기에서 도끼 확실히 없었던 거 내가 기억하거든? 도끼가 있었으면은 초반부터 내가 도끼를 들고 다녔었겠지. 근데 우리 꽤 이후에 도끼를 먹잖아. 뭐? 보니 라이플? Just what I need. 야, 이거 2부 때 먹었던 총이다. 2부 때 먹고 든든하게 들고 다니려고 했다가 사망해버린. 아, 근데 내구도가 왜 이래요? 이걸 들으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총이 4kg란 말이야? 이게 3kg고? 과연 이게 쓸만한 총일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총을 빼고 이 총을 여기에다가 내려놓을게요. 좀 궁금하긴 하다, 그지? 얼마나 셀지. 무스 같은 애들 한방 뜨나? 이게 무게가 가볍잖아.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쏠 때마다 막 50%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 이게 좀 외관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불안해. 데미지는 진짜 개센데 막 내구도 50%씩 날아가고 그러면은 당혹스럽거든요. 아, 이 길을 통해서 행복한 계곡으로 간 적이 없었어가지고 지금 새 장소 발견이라고 뜨네요. 흥미롭군. 새 장소는 언제나 설레는 법이지. 자니? 잘 자. 이불이라도 좀 덮어주고 싶네. 왜 옆에 두꺼운 침낭 놔두고 그 바닥에서 그러고 있냐. 마음 아프게. 아이씨, 자식이. 아이, 아우, 씨. 아우. 아이, 진짜 속상하게 하네. 야, 내가 이렇게 깔아놨다. 나 갈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던데 이거 이 게임 후원한 분들을 기념하는 기념비예요. 기념비. 아, 근데 이것도 수집할까? 이것도 수집하는 재미가 있으려나? 모으면은 여기에 기록이 되거든요. 여기 돌탑 165개 중에 지금 6개 눌러봤네 내가. 이건 뭐지? 아, 이거는 그겁니다. 오로라 떴을 때 컴퓨터에 써있는 메모요.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뭐 나 하나도 안 봤네. 특별 레서피도 있어. 이런 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걸? 이거 보고 있던 와중에도 기름은 계속 타고 있었네요? 공포도 이런 공포가. 이런 거 이제 보이면 틈틈이 누르자. 좀 귀찮더라도. 아무 뭐가 없어. 좋을 게 없고 진짜 그냥 수집이야, 수집. 눈에 보이면 누르고 막 일부러 찾아다니고 그러진 말자. 어, 미안해. 아유, 불 끄니까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이등병한테 이 랜턴을 탁 끄면서 야,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게 네 군 생활이야. 이랬던 선임이 생각나네요. 행복한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다? 행복한 계곡을 내가 처음 오나? 왜 새 지역 발견이라고 뜨지? 2.5부를 시작하고 내가 한 번도 여기 온 적이 없던가? 뭐 차라리 잘 됐어. 처음 장소니까 이번 요리 업데이트 되고 나서 추가된 아이템들 전부 다 볼 수 있겠지. 레서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